자, 수열에서 초항은 10이고, 저렇게 주어진 관계식이 있는데,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좀 단순하죠. 여기에서 an 플러스 1이 여기엔 n 있고, 반대로 여기엔 n 플러스 1이 여기엔 n이. 그럼 n 플러스 1끼리 n끼리 묶어보려고 그러면, 분자 분모에다가 n 플러스 1 곱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저 주어진 식에다가 곱하기 이거를 해주면 식이 좀 달라지죠. n 플러스 1끼리 모이고 그 다음에 2가 있고 n에 곱하기 그 다음에 한번 더, 이 부분을 좀 정리, 2가 있으면 간단한 형태는 아니니까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 2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거, 2에 n 더하기로 나누어주면 양변을 그러면 주어진 식 2에 n 더하기 1 여기 2가 여기 한 개랑 약분이 되고 나면 여기에는 2의 n, nan, 그 다음에 여기에는 n만 남는다 이런 형태죠. 그럴 때이 전체를 bn이라고 제한을 하자. 그러면 형태가 좀 많이 정리가 됩니다.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bn 더하기 1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. 이 부분이니까. 자, 됐고요. B1은, B1은 치환했으니까 여기에서 B1 찾아봅시다. 여기다 적을까요? B1은 1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A1이다. A1은 10이라 그랬으니까 B1은 6이라고 볼수 있을 테고. 자, 그러면 개차수열 일반형으로 볼까요? B에는 B1 6 더하기 1에서 n-1에 FK가 그냥 얘, 이 친구 K를 적어주면 되죠. 그렇다면 통분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그렇다면, 나와도 여기 있네요. 이 부분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가 되고. 일단 가나다는 다 찾았습니다. 그렇다면, 저기 찾은 bn 다시 한번 적어보면, bn이 뭐를 치환했냐면, 2의 n, 그 다음에 nan. 얘를 치환한 식이 이렇게 나타나죠. 그렇다면, 안은 이 다를 유지를 한다고 그냥 넘겼는데, 진짜로 an을 구해보면, 2가 약분이, 이한 개는 약분될 수 있겠죠. 아, 그냥 뭐, 문제처럼 적읍시다. n의 2의 n승. 현재로서는 뭐 약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. 자, 이런 형태로 AN을 결정 지을 수가 있다. 그렇다면, 봅시다. 가가 어디 있나요? 여기가 가인가요? 흰색이라서 안 보이네. 가. 가에 맞는 식을, 이 친구를 FN이라고 하자. 자, 여기가 FN이다. 다에 맞는 식을 gn이다. 그 다음에 6을 p라고 하자. 자, 그러면 fp, f의 6은 6이죠.
그 다음에 t의 6은 이건 좀 복잡하네요. 36 마이너스 6 12 그러면 21 둘을 더하세요. 최종적인 답은 27이 되고 5번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